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자, 관객들의 마음속에 묵직한 울림을 줄 영화가 찾아옵니다. 8세의 마음을 가진 30대 청년의 이야기, 영화 돌멩이의 김대명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이렇게 영화 돌멩이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배우 김대명입니다. 저희 보는 라디오도 켜져 있어서 네. 여기 하얀색 카메라 보고 인사해 주시면 지금 시네타운 가족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너무너무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제가 시네타운에서 김대명 씨 모시고 싶다고 정말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3743님이 오빠 목소리에 꿀 발랐냐고, 김규리 씨가 3, 2 기다리다 힘든 거 어떻게 하시고 또 영화로 찾아와 주시다니 너무 행복한 덕질입니다. 근데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라디오 DJ 해볼 생각 없으세요? 아, 나중에 이제 좋은 기회가 되면은 네. 뭐 항상 좋은 기회 주시면 고민하죠 항상.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라디오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잘 때도 켜놓고 자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라디오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게 좀 커서 제가 함부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더 많아요 사실. 너무 좋은데요? 원래 그 라디오 DJ 하는 분들이 라디오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섭외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사업할 하나님, 대명 씨 진짜 훌쭉해지셨네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냐고. 살을 20kg 정도 감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작년에 찍은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라는 영화를 네네. 준비하면서 좀 급하게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뭐 식단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어떤 운동하셨어요? 이제 아는 형님이 그 헬스장을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가서 좀 도움을 받아서. 네. 요즘 김희원 씨가 옆에 함께 다니기를 피하신다던데? 아니에요, 그냥 해주시는 얘기고. 아, 그런가요? 네. 3849님, 미생 때는 8kg 증량하셨잖아요. 제가 그 과거 사진을 봤는데. 과거 사진 이거 보셨어요 혹시? 아, 예예예. 예. 와, 근데 이 미모를 감추기 힘들지 않으셨냐는 문자가 왔는데요. 아니에요. 이때도 이게 사진이 잘 찍혀서 그런 거고요. 아니 근데 턱선이 살아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어렸을 때, 지금보다도 많이 어렸을 때여가지고 이때 아마 몸무게도 좀 많이 안 나가고 네.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역할에 따라서 살을 찌우고 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둘 다.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건지. 일단 작품에 필요한 모습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실 힘들긴 하지만 또 준비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즐겁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결과물을 봤을 때 그 기쁨을 항상 생각하고 버티죠. 그러면은 다음 작품이 만약에 또 증량을 해야 된다면 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또 준비해야죠. 조윤우 씨도 스리생 시즌2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특히 추미나, 양석현 공군 커플을 응원한다고. 실제로 그 추미나 같은 분이 대명 씨에게 돌직구로 다가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죠. 이렇게 뭐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 적극성이 이렇게 표현을 잘하시는 편인지. 제가요? 네, 김대명 씨. 저도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얘기는 하죠. 표현을. 네. 많은 분들이 추미나가 양석현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더라고요. 촬영하면서는 어떠셨어요?
촬영하면서 사실 이날이 그 차에서 찍기도 했고 많이 늦은 장면이었는데 네. 그래서 늦을 때 찍었었는데 이때 안은진 씨하고 많이 맞추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주변에서 김대명 씨와 스리생의 양석형 씨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네, 좀 비슷한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비슷할까요? 글쎄요, 뭐 혼자 있는 것도 좀 어색해하지 않고 그냥 뭐 즐겁게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혼자 어디 다니는 것도 뭐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그때는 그럼 뭐 하세요? 준비하는 작품들 거의 뭐 대본 보거나 아니면은 네. 거의 뭐 그냥 멍 때리는 거. 거의 뭐 작품에 굉장히 빠져서 지내시는 건가요? 준비하고 이러면서? 네, 준비할 때는 좀 그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요. 시즌2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양석형 선생님의 모습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거는 저희 작가님만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작가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작가님 써주시는 대로 열심히 네네. 연기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6689님, 대명 씨 스리생 미도와 파라솔 멤버들이랑 전미도 씨 뮤지컬 보러 갔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찍힌 사진도 봤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종종 만나시나요? 아, 요즘은 이제 자주는 못 보고요. 이제 친구들이 공연도 하고 공연도 준비하고 또 영화 촬영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보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뭐 단체방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뭔가 되게 학창 시절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중고등학교 맞아요. 다니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네, 저도 전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모든 작품이 다 행복하고 했지만 네. 이 작품이 좀 마음이 좀 와닿았던 게 또래 친구들과 진짜 학교 다니는 것처럼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만나서 계속 장난도 치고 또 연기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다닌 느낌이었어요. 진짜 저도 다 봤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에피소드나 캐릭터마다 느낌이 다 달라서 엄청 푹 빠져서 본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본인의 연기를? 저희 드라마를 소머니 씨가 제 이상형이 밴드에서 키보드 치는 남자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대명 씨 보고 완전 반했다고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연습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꼬마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셨나요? 아니요, 친구들이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아는 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됐는데 처음에 좀 아이들이 좀 놀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했었는데 거의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치고 있으면 이 아저씨는 여기 와서 왜 피아노 치고 있나 이 정도고 나중에는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김대명 씨가 그러면은 그 꼬마 친구들이 배우인 건 아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피아노 배우러 온 그냥 아저씨 정도. 아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랑 만약 드라마를 봤다면 네 아마 그때 알았겠죠. 그때서야 알았겠죠. 네. 근데 요즘도 연습을 게을리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시즌2를 준비해야 되니까 나름 집에서도 치기도 하고 또 네. 하고 준비하고 있죠. 그 냉정하게 대명 씨의 실력을 본인이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많이 모자라죠. 체르니 한 30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도 아니. 일단은 뭐 기본부터 배운 게 아니고 일단 작품을 위해서 네네. 거의 외워서 하는 곡으로 준비하시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그 속도가 좀 빨라지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늘죠, 익숙해진 늘죠. 게. 5728님, 대명 오빠 평소에 버스 타고 대본 많이 본다고 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이번에 돌멩이 시나리오도 버스에서 보셨나요? 네, 많이 그랬어요. 항상 작품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카페 같은 데서도 대본 많이 보고 하는데 네. 버스에서 볼 때가 많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본인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네. 버스 안에서요? 아, 이렇게 그 카페에서 보던가 아니면 뭐 집에서 네네네. 보던가. 근데 그 공간이 대명 씨는 버스인 거네요. 네. 되게 저는 생각하기 좋더라고요. 물론 뭐 사람이 많으면 민폐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좀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들은 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심야 고속버스 같은 거 타면 또 네네. 혼자서 생각하기 쉬워서요. 3847님이 몇 번 버스 주로 타시냐고 나도 탈래요 라고. 버스가 아마 이게 노선이 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그날 뭐 따라서 타고. 네. 그러면은 뭐 앞자리 앉는 거 좋아하시는지 뒷자리 앉는 거 좋아하시는지. 저 앞자리 앉는 거 좋아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큰 아이맥스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아, 그 버스 창으로요? 네네. 앞자리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멍때리기도 좋고 그러다가 또 대본 보면 또 집중하기도 좋고. 그 작품을 고를 때 하고 싶은 마음인지 그 마음이 욕심인지 용기인지 고민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실 작품이 제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역할인데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네네.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제가 많이 고민을 하죠. 이게 제 욕심인가 이 작품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어울리는 그 배우가 있다면 네. 그 배우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역할을 제일 잘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냥 제가 욕심으로 선택하는 일은 조금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처음에 돌멩이 시나리오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시나리오 봤을 때는 좀 이 이야기를 네. 좀 많은 사람들과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좀 이 이야기가 딱 정해져 있는 이야기라기보다 보고 네. 나서 다들 사람들 생각이 틀리고 맞고가 아니고 다를 테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9월 9일 수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돌멩이로 김대명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나눠볼게요. 돌멩이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8살의 마음을 가진 30대 청년 석구가 네. 시골 마을에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청년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범죄자로 이제 몰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대명 씨가 맡은 석구는 어떤 캐릭터인지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석구는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줬던 방식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정미소를 계속 똑같은 루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하는 착한 친구예요. 착한 친구가 이제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인데 김희성 씨가 또 노신부 역할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석구에게는 굉장히 아버지 같은 인물이라던데요. 네.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 가장 의지하는 게 이제 의성 선배님이 맡으신 네. 노신부이기도 하고 저에겐 엄마이자 친구 같은 분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송년여 씨가 맡은 김선생 네. 이란 역할이 있는데 어떤 캐릭터로 나오시죠? 이제 마을에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곳의 네. 선생님이시고요. 이제 선생님하고는 마을 주민으로이죠. 그러면은 이제 석구는 예상치 못했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영화 개봉 전에 지금 억울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사건을 통해서 범죄자로 몰리는 거죠. 사실. 네, 그 상황으로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 네네네. 영화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982님이 대명 씨 석구를 연기하면서 좀 참고했던 인물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항상 작품을 준비할 때 그 인물과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뭐 영화의 캐릭터를 차용하기도 하고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을 또 차용하기도 하고 네네.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 어렸을 때 모습을 좀 많이 떠올리려고 했어요. 제가 8살 모습. 때. 네. 과거를 좀 떠올리시면서. 네. 제가 8살 때 친구들과 있었을 때의 모습이라든가 혼자 있었을 때의 모습 같은 거를 많이 떠올려서 좀 이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됐겠네요. 네. 자, 우리 김대명 씨와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추천곡 가져오셨는데 네. 러버보이 이 노래 골라오신 이유 있을까요? 저 이 노래를 예전에 한번 우연히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계속 흥얼거리면서 기분 업 시킬 때 항상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가사도 네네네네. 그렇고. 김대명 씨의 추천곡 듣고 올게요. 러버보이. 9월 9일에 개봉을 앞둔 영화 돌멩이 김대명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593님이 운전 중에 라디오 켰는데 지금 더 테러 라이브 생각이 제대로 난다고 여기에 이 문자가 왔어요. 직접
해달라고. 아, 아이고, 이게 오랜만에 해서 이게 될까 모르겠는데. 그런 대사가 있었네요. 받아 적으세요. 21억 7,924만 5천 원. 그때 생각 진짜 나는데요. 네. 도테라 라이브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그 캐릭터와 목소리에 좀 차이, 갭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놀랬던 것 같아요. 네, 좀 재밌게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혹시나 이게 제 목소리가 영화에 잘 녹아들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던 것 같아서. 그때 그 목소리 연기만으로도 김대명 씨가 갖고 있는 색깔이 정말 많구나를 느끼게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그 당시엔 사실 얼굴을 잘 이제 잘 모르실 때였으니까 아마 그게 좀 더 좋은 영향이지 않았을까요? 이수경 씨가 김희성 씨가 늘 악역으로 나오셔서 김의심이라고 하던데 이번 영화에선 의심 안 해도 괜찮겠죠? 그것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물론 뭐 네. 아니시겠죠? 근데 직접 SNS에 김희성 씨가 돌멩이에선 악역이 아니다라고 올리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영화를 봐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아니요 악역은 아니신데요. 저도 이제 극장에 많이 네. 이제 저희 영화 많이 봐주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김희성 씨가 김대명이 찾아와서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을 하겠다더니 나에게 오더니 출연을 하라고 했다. 처음에 만날 때부터 김희성 씨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이 앞전에 골든슬럼버 영화를 함께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선배님하고 마주치는 장면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고 근데 이 시나리오를 보고 선배님이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나 영화가 네. 한 200%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너무 잘 어울리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뵀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꼬시게 된 거죠. 아니 고민해볼게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시나리오 보시고 또 네. 마음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김희성 씨와 두 분의 호흡은 어땠나요? 최고죠. 너무 좋았죠. 사실 바로 이렇게 네 선배님이 눈높이를 너무 맞춰주시는 분이시고 제가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이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좋은 방향으로 항상 인도해 주셨죠. 김희성 씨가 사석에서도 김대명 씨를 너무 좋다고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김대명 씨의 글쎄요. 한번 저도 만나 뵙고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저도 제가 많이 좋아해서 그렇지 않을까. 워낙 잘 따르는 네. 동생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은산 씨가 송윤아 씨 영화에서 만나는 거 오랜만이네요. 대명 씨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스타였기 때문에 네. 너무나 설레였고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죠. 사실 그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배역의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촬영하는 네. 동안 김대명 씨와 송윤아 씨는 어떠셨는지. 아니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선배님이 뭐 좋은 거 너무 좋다 말씀도 해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너무나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아주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을 좋았죠.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또 그렇고 거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촬영을 전주하고 거의 완주해서 찍었는데 네. 거의 현장에 있으면서 거의 그 작품의 동화가 되면서 그냥 편하게 선배님들 오시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촬영도 하고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3812님, 대명 씨, 석구가 마을에 꼬마 친구들이 많네요. 촬영할 때도 아이들과 좀 놀아주셨나요? 네. 아이들이 좀 제일 편하게 다가갈 네. 수 있게 좀 사실 석구는 이 아이들과 8살에 똑같은 마음으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연기하기 좀 아이들이 편할 수 있게 좀 그대로 같이 놀고 장난치고 그랬죠. 뭐 하면서 놀아주셨어요?
그냥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술래잡기 하고. 근데 뭔가 좀 그려지는데요. 극중에서 은지 역을 맡은 전채은 양과 좀 가장 많이 소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채은 양의 연기를 보면서 놀랄 때가 많으셨다고요. 아, 네. 이 친구가 이제 채은 씨가 처음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연기를 어디 학원 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었고 근데 네. 저희 영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연기를 처음 했던 거였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배울 정도로 아주 영민한 아주 좋은 배우시더라고요. 아, 근데 예고편에서도 와닿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 커나가는 모습을 아주 잘 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 네네. 궁금한데요. 문자가 와서 직접 김대명 씨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악 우리 곰탱이 대명이 형 국제수사 화이팅입니다. 지금 돌멩이 얘기 중인데 저희 우리 정호가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네요. 네. 배우 정경호 씨가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국제수사도 파이팅이고 네. 돌멩이도 파이팅입니다. 아마 이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봉하다 보니까 밑에 네. 또 있네요. 또 돌멩이. 문자가 왔네요. 또 문자가 왔네요. 네. 깍 우리 곰탱이 대명이형 광화문 인싸라는데요. 집 밖에 안 나가시잖아요. 가장 호흡이 좋았던 사람 누구였어요? 아 돌멩이 국제수사 화이팅입니다. 으라차차차라고 아, 보내주네요. 처음에 국제수사만 쓰셔서 네. 돌멩이를 써서 보내신 것 같은데 광화문 인싸세요? 아니 아니 그 제가 걸어다니는 걸 좋아해서 네. 그쪽으로 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전에 그래서 한번 경호하고도 근처에서 뭐 맛있는 거 먹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적어준 것 같은데요. 그 가장 호흡이 좋았던 사람을 묻는 건 스리생에서 호흡이 좋았던 사람을 묻는 것 같은데 그쵸, 누구였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정경호죠. 정경호가 보내준 질문의 네. 답은 우리 경호입니다. 네, 이거는 뭐 기승전 정경호 배우다. 근데 사실은 호흡이 좋았던 친구도 다 그렇죠. 와. 사실. 끝까지 네. 한 명을 꼽지 않고. 아니 근데 진짜로 그래서 저도 드라마 볼 때 이렇게 같이 있을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참 척하면 척이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정경호 씨 들으셨죠? 경호야 고마워. 이번에 또 우리 김대명 씨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어떤 곡이죠? 이 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남이 씨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입니다. 아 진짜 이 노래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시네타운에서 처음 트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나미 듣고 올게요. 자 저희가 그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를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방금 나간 곡은 나미의 변신이었습니다. 네. 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나가는 동안에 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식사하시면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까이 하고 싶은 곳 그대 다음에 출연하시면 그때 꼭 들려드리기로. 아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이라도 꼭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도 나와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5774님 돌멩이 예고편 보니까 영화 속의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촬영지가 어딘가요? 전주 근처하고 완주 부근이었어요. 근데 참 이 근처에서 저도 촬영을 처음 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석고가 일하는 정미소가 그 스태프들이 전국을 뒤져서 맞아요. 찾아낸 장소라고요. 저도 가서 이제 대본으로만 보고 이 글로 보이는 네. 이 정미소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거를 직접 찾아가지고 네네. 저도 놀랬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풍경 좋은 곳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힐링하는 기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촬영장 있는 게 제일 편했어요. 그래서 항상
촬영이 없어도 그냥 선후배님들 연기하시는 거 계속 구경하고 있다가 그 옷 입은 그대로 막 돌아다니면 동네 분들이 왜 인사 안 하냐고 막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너 배우라며라고 해주시기도 하고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머무는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진짜 나요. 진짜 동네 분들과 하나가 됐겠네요. 그렇죠? 네. 5049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봤습니다. 영화 보면서 석구가 멍한 표정 지을 때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때마다 대명 씨 무슨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석구가 8살의 마음을 가진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외형적으로 보이는 30살의 모습으로 다 표현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 밀려오는 수많은 감정들을 아마 이게 어떤 마음일까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모습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죠. 돌멩이에서 가장 좀 마음에 오래 남았던 장면이 있을까요? 다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 석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들이 항상 기억에 많이 나요. 그게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되게 신나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 뭔가 날아가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습이 자꾸 떠오르네요. 사대진 씨가 대명 씨 작품 끝나고 나면 꼭 여행 간다고 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어떤 곳으로 떠나는 거 좋아하세요? 뭐 국내 여행도 좋아하고요. 또 예전에 이제 상황이 좀 더 좋았을 때는 비행기 타고 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도 좋아했죠. 혼자서 떠나시는 네, 혼자 가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 시골 장터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엄청 좋아해요. 사실 촬영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지만 네. 이제 예전에 촬영 이제 배우란 직업으로 살다 보면 촬영을 지방에서 많이 하니까 이제 장터도 많이 갈 수 있고 한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장날 찾아봐가지고 가서 그 장날 가면 꼭 이제 국밥 같은 너무 좋죠.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한 그릇 먹으면서 이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분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제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니까 여행 가면 꼭 그 장터 열릴 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 현장 분위기를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 맞아요. 김대명 씨도 그래서 좋아하셨나요? 네, 그 사실 연기가 배워서 뭐 늘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얻는 게 많거든요. 그게 또 연기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네, 저한테는 가장 큰 이득이죠.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요. 공하나 이삼님이 대명이 오빠 제가 영화 예술학과 재학 시절에 오빠는 다른 과에서 수업 들으시러 저희과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미 연기에 대한 자세가 진지하고 늘 고민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는 대배우가 되어 왕성한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아니요. 대배우는 아니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그 이렇게 같이 배우를 준비하던 분들의 입장에서 대명 씨를 보면서 되게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 친구도 배우가 됐는데 뭐 나라고 못 될 게 있겠냐라는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성희 씨가 저는 연극 바보에서 승룡이로 대명 씨를 처음 보고 팬이 됐습니다. 돌멩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혹시 연극 혹은 뮤지컬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획은 없는데요. 근데 좋은 이제 제가 해서 많이 작품에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은 네. 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마음을 열어두고 있죠. 항상 그리고 무대는 저한테 꿈 같은 곳이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여원 씨가 시인이 꿈이었던 대맹 배우님 가장 마음에 남는 시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막상 떠오르진 않는데 그때는 끌적이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실 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뭐라도 그냥 쓰면 왠지 막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걸 놔둘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런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참 빨리 갔던 것도 같고요.
언젠가 또 대명 씨가 쓴 대본도 작품도 저희가 만나볼 수 있겠네요. 제가 그만한 역량이 된다면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광고 듣고 올게요. 2643님이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격정멜로 제가 들어온다면 무조건 콜인가요? 아, 두 가지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Yes or no 중에. 예스. 근데 일단 네. 멜로 제가 멜로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격정 멜로라기보다 걱정 멜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멜로 진짜 스리생에서 살짝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네. 정말 통으로 한번 멜로 연기 만나보고 싶어요. 또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좋죠. 이혜수 씨가 기대된다고 남겨주셨고 영화 돌멩이 예비 관객분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떻게 영화 돌멩이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금 시기가 이래서 사실 극장으로 많이 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사실 할 수 없어요. 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고 극장에서도 많은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마스크 꼭 하시고 극장에 와주셔서 저희 영화 보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돌멩이 9월 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 김대명 씨와 함께했고요. 끝곡은 라라민's I Love You 영화 패밀리맨 OST 가져오셨네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인사는 대명 씨에게 부탁드릴게요.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